안녕하세요. 희한의 원장, 희한입니다. 오늘은, 숏단발 펌에 대해서 컨텐츠를 준비해 봤는데요. 네, 우선은 고객님이 원래는, 긴 머리 졌다가 이 고객님도, 유튜브를 보시고, 이제, 숏단발 스타일로 오셨어요. 그래서 머리를 짧게 자르셨는데, 그렇게 두 번째 방문 때, 다른 곳에서 이제 한번, 머리를 자르시고 실패하시고 좀 마음에 안 드셔가지고 멀리서 다시 찾아와 주시는 고객님입니다. 그래서 오늘 고객님 들어갈 시술은 뿌리 펌이랑 뿌리 볼륨 펌이랑 이제 볼륨 매직 그리고 앞머리 펌 이렇게 세 가지 스타일을 믹스해서 고객님들에게 시술을 들어가는 영상과 그리고 마무리를 찍어 보았는데요.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툭툭 털어서 다니기 편하고, 그냥 말렸었을 때, 이렇게 손질할 게 따로 없으셨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. 이번에, 다음 달이면은 이제 호주 유학을 가신다고 그러셔가지고, 이제 가 계시게 되시면은 머리를 아무래도 외국에서는 조금 한국의 정서랑 조금 맞지 않다 보니까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, 이제 좀 기르신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 기르는 과정까지도 조금 생각해서 그런 펌 시술 작업을 조금 같이 요청을 하셔서 전반적인 뿌리 볼륨과 볼륨 매직 그리고 앞머리 펌 이렇게 조금 진행을 해드렸습니다. 그래서 커트가 잘된 머리는 사실 기르면서도 너무 이쁘고요. 그리고 기르는 과정 속에서도 너무 손질하기 편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게 기술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, 요즘에는 이제 어떤 연예인들 머리보다도 이제 자신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선호하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한 되게 갈증이 많으시기 때문에,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상담을 받고 이제 컨설팅 후에 고객님과 이렇게 좀 작업을 이어나가시면은 좀더 네, 완성된 그런 디자인들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. 그래서 지금은 뿌리 아이롱을 들어가고 있는 중이고요. 그래서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얼굴형이 약간 조금 이따가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되게 이쁘세요. 이쁘시고 근데 약간 이제 조금 긴 얼굴형을 가지고 계셔서 그 부분을 조금 보완할 수 있는 뿌리 펌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. 그래서 앞볼륨도 빵빵하게 많이 살려주고요. 그래서 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쭉쭉 진행하고 있고. 그래서 아이롱으로 하는 뿌리 펌이 시간이 지나도 좀 자연스럽고, 이질감이 많이 없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장점이고. 그래서 롯드로 뿌리를 살리는 것보다는 아이롱으로 조금 살려서,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끝부분은 볼륨 매직. 볼륨 매직 해드리고 있습니다. 볼륨 매직. 사실상 그렇게 곱슬머리는 아니신데, 뭔가 전반적으로 결 정리를 조금 깔끔하게 해놓으면, 자라날 때도 그렇고, 손질하기도 편하시고. 그래서 너무 빵! 하고 들어가는 그런 전체적인 시컬, 뭐, 펌 같은 디자인보다는 약간 플랫한 이런 볼륨 매직 디자인으로 하시는 게 어울리실 것 같아서 이렇게 추천해드렸습니다. 그래서 꼼꼼하게 섹션 섹션마다 좀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빠르게 스킵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. 그래서 꼼꼼하게 한 단 한단 이렇게끔 작업해 드리고 이제 곧 완성된 스타일이 나옵니다. 너무 이쁘죠? 그냥 털기만 하고 정말 드라이 아무것도 안한 머리인데 그냥 말리기만 해도 이런 느낌으로 이쁘게 디자인하실 수 있습니다. 다음에 또 뵐게요.